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저웨나 일당은 그 만리주의 셋째 의형제 류홍웨를 끝장내 버렸었는데, 그리고 웨나 일당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아지트로 돌아가서 술 파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바보인 웨나는 놈들과 안 어울리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고 없었고요. 그렇게 딸과 재미나게 놀아주는데 삘리삘리리 전화가 오는데요. 예? 또 말리주네. 왜 나는 봤는데, 왜 난이니? 꼭 이래야만 했니? 응? 그 나와 피동맹을 맺은 의형제라고 했었는데 꼭 이렇게 죽여야만 했었니? 그러자 왜 나는 피식 웃는데, 뭐야 웃어? 너 지금 웃었니 웨나나?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람 두 명을 죽여놓고도 그게 웃기니? 그건 사람 목숨이다 이놈아, 당모가지 비트는 게 아니라고. 말리주는 거의 뭐 멘붕이 온 상태인데 웨나는 이어 딸한테서 멀리 피해서 전화 받는데, 그 잡소리 걸어치고 응? 그러한 것들은 내 앞에서 닭이나 돼지 목숨밖에 안 돼. 그러자 말리주는 전화 저쪽에서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가는 거였답니다. 저 웨나나, 이 흑사회 바닥에서는 말이다, 너희네처럼 막 노는 놈들이 없다. 그렇게 그냥 너희네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안 돼. 사실 이 얘기는 말리주의 말이 맞는데 제가 나중에 다른 흑사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저웨나 일당처럼 지 기분에 따라 사람을 마구마구 잡아 죽이는 조폭무리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그러자 왜 나는 내가 깡패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는 너까지 이렇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 그래 어찌게 그 죽은 아우를 위해서 뭐 한 붓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한 떠줘? 말리주는 이 제대로 빡쳐 올라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래 저 왜 나니 네가 세다 그래, 우리 어디 한 두고 보자. 왜 나는 아주 시원하게 웃어대는데, 뭘 또 두고두고 보느라 하지 말고 보겠으면 퍼뜩 보자 이놈아, 내 언제든지 상대해 줄 테니 알았니? 그러면 끊는다. 웬나는 전화를 확 끊는데, 그러면 이 말리주는 웬나과 힘으로 한 붙어야 할까요? 네, 머리가 잘 돌아가는 말리주는 그 자신이 힘으로는 웬나니 상대가 안 될 거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리주가 갈총포 힘으로 웬나는 꺾을 수 있다면 왜 이제껏 이놈을 끌어들이겠다고 안가 힘을 썼겠냐고요. 하지만 왜서 지금 말리주를 할빈 제1실력이라고 할까요? 네, 이 깡패 근다 세계에서는 갈총포 힘으로만 상대방을 꺾는 게 아닌데, 그 자신이 백으로 이 상대방을 깜빵에 평생 쳐넣거나 아예 총살을 시켜버려도 이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류홍웨가 피를 나눈 의형제 중 셋째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말리주가 마지였을까요? 네, 그건 아니라는데, 말리주는 둘째였었고 그 위에 큰형님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말리주의 큰형님이 등장할 차례가 되었었는데, 유 디디디디 말리주는 다짜고짜 전화를 넣는데, 여보세요 큰형님, 저 말리주입니다. 아 그래 둘째야, 뭔 일인데? 형님의 면목이 없습니다. 말리주는 이 다짜고짜 대성 통곡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아우야, 너 하얼빈 제일 세력이란 놈이 질질 짜서야 되겠냐? 그 대체 뭔데? 그러자 형님의 실제가 죽었습니다. 이 한 무리 깡패 건단 놈들한테 총에 맞아서 즉사했습니다요. 뭐? 그러자 저쪽에서는 한참 동안 조용해지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인데? 누가 한 짓인데? 그러자 말리주는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저 왜 난이라? 알았다, 걔네 하빈시 경찰교통 쪽에 백이 있다 이거지. 그래도 이 내 앞에서는 다 쓰레기인 거 알지? 내 쪽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서 처리해버리지. 니는 이제 신경 쓰지 말라. 그럼 이 말리주의 큰형님은 대체 어떠한 인물이기에 감히 하빈시 경찰교통을 쓰레기라고 하는 걸까요? 왜냐면 이놈은 흥룡강 성정부 경찰청이 넘버원 경찰청장이었으니 말입니다. 시까지는 경찰국이라고 부르고 이 성부터는 청이라고 부르는데, 이 흥룡강성 경찰청은 전체 흥룡강성의 경찰계통을 모두 다 관리하는 제일 위쪽 대가리였다고 합니다. 뭔 서광이고 뭐고 그 앞에 서게 되면은 차례자세로 충성을 외쳐야 된다는데, 순청장이 전화 한 통을 하자 이 흥룡강성 경찰청이
직접 운영하는 최고의 무장경찰들이 다짜고짜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이 모든 사건이 발단이었던 양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왜 나는 그 류홍웨이를 죽여버리고도 양쿤한테는 전화도 안 했었다고 합니다. 이 다른 놈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죽이자마자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내가 그 류홍웨이를 걸러보냈다고 우쭐우쭐 거리면서 이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왜 나는 그러한 스타일이 아닌데 이 앞에서 티를 안 내고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양쿤은 마취에 취해서 이 병원 침대에 멍하니 누워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밖에서 뭔 등불들이 이 파다다다 환하게 비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 환한 등불은? 뭔 갑자기 콘서트라도 진행하려나 하고 생각하는데 문이 쾅 하고 열리는데 뭔다? 갑자기 온몸이 특수무장한 경찰들이 자동소총을 들고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요 경찰 아저씨들? 내 아입니다. 내는 피해자입니다. 이 내 다리를 보시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아가리 다물어라. 네가 쪼왜난을 시켜서 그 류홍웨이 일당 두 명을 죽인 게 맞지? 잡소리 말고 그냥 따라와라. 누가 죽었다고요? 아저씨들 내 아입니다. 그 얼어 죽을 쪼에 나니 왜 내 명령을 따르겠냐고요. 그렇게 양쿤은 다리에 붕대를 싸맨 채로 경찰에 잡혀갔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 순간 다른 한 곳에도 특수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치는데, 네 그것은 바로 쪼에 나니 아지트였었다고 합니다. 이 특수무장 경찰들은 그 외나니 아지트는 이렇게 다짜고짜 쳐들어가지 않았다는데, 왜냐면 이놈들은 다들 권총을 갖고 있는 위험한 놈들이잖아요. 아지트 안에는 야바와 사화, 탕리, 장장주인 등등 외난과 류수왕만 빼고 모두 다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참 술을 퍼마셔 대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쨍그랑 하고 깨지면서 이 특공대가 들이닥친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에 맞춰서 이 계단으로 자동소총을 잡은 놈들이 올라오면서 움직이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 이것들아! 라고 하는데, 그러자 안에 놈들은 어이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참! 이것들이 참으로 용을 쓰네, 용을 써. 너희네 다들 기억해라. 다음에 우리들한테 들이닥칠 때는 이렇게 생쇼를 하지 말고 그냥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면 된다. 우리네는 반항을 안 하고 좋게 좋게 갈 거니까. 왜냐고? 며칠이 안 지나서 또 풀려날 테니까 말이다. 하하하. 장쥐는 아주 제대로 신이 나서 호통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쉽게 풀려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성정부 경찰청은 그 할빈시 경찰국이 몰래 이 작전을 수행했었지만 현장에는 눈과 귀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무장경찰들이 아지트를 습격했다는 소식은 그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곧바로 류수왕의 귀에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썩 나중에는 이 류수왕이 심어둔 눈과 귀를 담당하던 놈들도 모두 다 3년이 감옥살이를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류수왕한테 고자질했기 때문인데, 뭐라고? 끊으라 이놈아! 내 빨리 전화해야 된다! 류수왕은 다짜고짜 전화기를 끊고 외난한테 또 다시 전화하는데, 외난아! 뭐야? 지금 자고 있었어? 야! 빨리 지금 팬티를 입고 내 딱 뛰면서 내 전화를 받아라! 지금 어디서 파견하였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무장경찰들이 아지트를 기습했단다! 뭐? 그러자 외난은 다짜고짜 팬티를 입고 이 내복을 쳐 입으면서 묻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이야? 하얼빈 경찰서에서 움직이는 모든 작전은 너가 제일 처음으로 알 수 있다며! 네, 류수왕은 비록 경찰은 아니었지만 서광의 운전기사로서 그 경찰 계통에서는 멘트가 빵빵했었다는데, 하여 류수왕은 각 구역의 경찰서에다가 다 자신이 눈과 귀를 숨겨뒀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외나 일당을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제일 처음으로 들을 수 있게 만든 건데, 이것이 바로 조직 내에서의 류수왕의 역할인데, 하지만 류수왕이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이번에는 그 제일 위쪽 흥룡강성 경찰청에서 직접 내린 명령이라는 사실을요. 나도 모르겠다. 너 빨리 도망치면서 빨리 조후스 형님한테도 알려라. 이제 놈들이 너희네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은 10분 이내로 쳐들어갈 테니 말이다. 그렇게 급급히 전화를 끊고 류수왕은 또 곳곳에다 전화하여 묻는데, 대체 어느 쪽에서 이 힘을 쓴 거냐 말이죠. 하지만 이 다들 어리둥절해 하면서 자기네는 아니라는데 말입니다. 문득 한쪽에서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하얼빈 경찰국 정보통신 부문이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범죄자들이 핸드폰과 이 각종 수단으로 범죄자들이 위치를 찾아주는 부문인데, 이쪽에서 흥룡강성 경찰청이 명령을 받아서 이 외난과 장준이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명령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찰청에서 직접 내린 명령이라고? 그제야 류수아는 또다시 외나한테 전화를 넣는데 난 겨우 알아냈습니다. 이는 어느 경찰서나 경찰국도 아니고 그 제 위쪽에 흥룡강성 경찰청에서 이 직접 내린 명령이랍니다. 아니 근데 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사실 류수아는 그 류홍호의 사건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뭐라고요? 나거 미쳤습니까? 아니 그렇게 대놓고 말리주의 의형제를 죽였다고요? 그것도 나랑 한마디 말도 없이요. 이는 무조건 말리주가 백을 움직인 게 분명한데요. 그러자 웬나는 그러면 서광한테 한 전화를 넣어보지 그러냐? 우리가 맨날 그놈한테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만데? 하지만 류수아는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난거 성경찰청이라고요. 성경찰청. 그곳에 비하면 서광은 개똥보다도 못합니다. 이거 이제 어떡하지? 잠깐만 난거 아니 우리한테 그 비밀병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비밀병기? 이러한 관건적인 시각에 뭔 얻어죽을 비밀병기죠? 왜 나는 이미 그 왕청을 까맣게 다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 전에 이야기에서 이 왜 나는 왕청을 구해주면서 하마터면 서광이 뒤통수를 맞고 골로 갈 뻔했었는데 하지만 왕청이 또 힘을 써서 그 서광이 코를 납작하게 내리누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왕청이 뒷배경이 이렇게까지 센 줄 알게 되면은 다른 놈들 같았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러한 크나큰 인맥을 잘 유지하겠다고 맨날 안부를 물어보며 술도 함께 마시고 그러겠는데 하지만 왜 난 이놈은 아예 신경도 안 썼고 이미 그 왕청을 까맣게 다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왜 나는 갸우뚱해 하는데 왕청? 그 밀빵 바지를 그랬니? 걔가 좀 이 어리버리해 보이던데 걔가 나서서 되겠냐? 왜 나는 영 믿지를 못하는데 하지만 되든 안 되든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겠죠. 왜 나는 다짜고짜 전화기를 띠띠띠띠 넣는데 왜? 왕청이니? 내다! 난 그! 왕청은 말입니다. 이 흥룡강성 안에서는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귀공자인데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들 두 손으로 거의 받들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난이나 너무 이거 뭐죠 이거? 자신에 대한 공경은 개뿔이고 아예 지가 형이라고 하는데 그래? 내용 당황스럽구만 그래. 어이 난강구역이 강바즈 쪼웬나니 오랜만이다. 그 좀 자주 전화하지 그러니. 뭐? 그러자 왜 나는 그러는 이놈은 왜 내한테 전화를 못하는 건데? 왜 난 이놈은 대체 어느 행성에서 날아온 놈일까요? 됐고 왕청아 내 너의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를 건 거다. 그 다름이 아니라 잠깐만 왕청은 이 화들짝 놀라서 왜 난 입을 막는데 왜냐고요? 왕청 같은 최고급 고층 간부들은 그 통화 기록을 이 위쪽에서 다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하여 인공위성 전화가 아니면 아예 일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 나나 우리 이러면 어떨까? 술이나 한잔하면서 천천히 얘기해보지 뭐. 그 마디얼 레스토랑 알지? 그쪽으로 와서 얘기 나눠보자. 에? 술? 내는 지금 배도 고프지 않는데. 알았다 뭐. 어찌됐든 뭐 가보지 뭐. 그렇게 왜 나니 툴툴 거리면서 전화기를 끄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곁에서 다 듣고 있던 왕청이 비서이자 이 운전기사가 오기 막혀서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어르신 이 촌놈 이거 대체 뭡니까? 아니 이 세상에 어디 전화하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놈이 있겠냐고요. 다들 술자리를 만들어 놓고 앉아서 이 술이나 한잔 하다가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때 하는 게 아니겠냐고요. 그러자 왕청은 웃는 너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거다. 이 큰일을 하려면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은 놈들만 필요한 게 아니다. 왜 난처럼 저러한 놈들도 이 다 리드할 수 있어야 돼. 내 왕청은 지금 그 야생마 같은 왜 나는 자신이 수화로 넣을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차를 빼라. 마디얼 레스토랑으로 우리 먼저 가서 도착해서 기다리자. 네, 예. 그러자 운전기사는 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얼빈 시장과 만나거나 이 대기업 오너들과 만나도 맨날 제일 나중에 첫 도착하는 왕청이 말입니다. 그렇게 왕청이 운전기사와 함께 먼저 도착하였고 웬난이 들어오는데 네 웬난 이놈은 잠자다가 갑자기 도망쳐 나오느라고 요번에는 양복이고 뭐고 시누른 털 패딩을 입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 왕청아 자 반갑다. 왜 나는 왕청과 악수를 한번 하더니 털썩 눌러앉는데 그러자 왕청 야 가서 이 복무원들한테 얘기해라. 그 우리가 시킨 요리들을 빨리 올리라고 말이다. 어? 오늘 왜 나고 아주 코가 비뚤어지게 마셔야겠다. 하지만 왜 나는 이 손을 허이허이 졌는데 아니야
내 아직 배 아이고프다. 또한 내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 보지 뭐. 그러자 뒤에서 지켜보는 왕청이 운전기사는 너무나도 어기 막혀서 대가리를 절레절레 저는데 이 얼빠나나 실사물정을 너무나도 모르는 게 아니겠냐고요. 아니 네가 왕청한테 신세를 지겠으면 적어도 술 한 잔 따라 올리며 청거청거하며 비위를 맞춰야 될 게 아니겠냐고요. 일을 부탁하는 태도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놈은 뭐죠 지금? 내는 지금 술 마실 기분이 아니다. 내 지금 급해서 그런데 빨리빨리 대답해달라. 너 할 수 있겠냐 없겠냐를 말이다. 만약 너가 안 된다면 내 빨리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서 그런다. 왕청은 이러한 경우는 또 처음이라서 뒤통수만 쓱쓱 긋는데 그래 우선 무슨 일인지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내도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이 힘을 쓸 게 아니겠니. 그러자 외나는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도착하자마자 사람 두 명을 죽였어? 뭘로 죽였는데? 그러자 외나는 뭐 아주 당당하게 권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허이 왕청은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아니 요만한 일도 아닌 일 때문에 다짜고짜 두 명을 쏴 죽였다고? 어디를 한 군데 불구로 만든 것도 아니고. 아니 이놈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네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외나니 성질이 원래 이렇게 멋 같은 걸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어디서 잡아갔는데 혹시 그 하얼빈시 경찰국이야? 왕청이 묻자 외나는 머리를 절레절레 저는데 하얼빈시 경찰국이면 내가 왜 너한테 전화를 하겠니? 그 더 위쪽에 흥룡강성 경찰청이란다. 어디라고? 흥룡강성 경찰청이라고? 사람 두 명을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흥룡강성 경찰청에 잡혔다 이거지? 아이고 외나나 이 사건 이거 어렵겠는데? 이 우리는 정치 생명이란 게 말이다 또 따져야 될 게 많거든. 그러자 외나는 아이 된다고 알았다 왕청아.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나저나 고맙다 이렇게 술도 다 사주고. 근데 내 지금 이 술 먹은 기분이 아니다. 내 빨리 다른 사람을 찾든 뭐 다른 방법을 대든 해결해야지. 그럼 왕청아 다음에 보자. 외나는 인사를 한 뒤에 다짜고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저 외나 일당 이 과연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력을 한 제대로 발휘해서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